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10월 31일 목요일 장전 시황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다우존스 0.43% 상승, 나스닥 0.33% 상승, 반도체 지수는 0.06% 하락했습니다. 자, 독일도 소폭 하락 0.23%, 그리고 영국, 프랑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일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0.25% 더 인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에서 1.75%로 금리가 인하됐고요. 이전에 금리 인하할 때는 경기 확장세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멘트를 한 반면에 그 멘트 대신에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적절히 반응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언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예측되고 있는 그러한 금리 인하 내지는 발언들이니까 시장에서도 크게 곽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다 이거죠. 다만 완전 매파적인 발언이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 인하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에 미국은 이제 완전 경기 괜찮으니까 금리 인하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만약에 나왔다면 상당히 낙폭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일단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전일 중국이 조금 휘청거렸습니다. 0.5% 하락했는데요. 자, 여기 0.8% 상승분을 그 다음날 그대로 밑으로 꼽히면서 별로 좋지 않다 그랬고 추가 하락했습니다. 중국도 조금 지금 중요한 변곡 구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더 하락하면 상당히 곤란하고 중국도 지금 제4차 중국 전체 회의 4중 전회라고 약자로 그렇게 부르죠. 지금 개최 중인데요. 제조 2050이라 해서 중국도 제조업에 좀 강자가 돼보자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발발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약간 포기할 의사도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빨리 일단락 지어버리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자본들 개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미국이 원하는 그런 쪽의 안을 조금 더 수용할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반등하는지 여부,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마찰 악화 일로보다는 조금 완화되면서 스몰 딜 해 나가면서 서로 격화되지는 않는 정도만 되어도 전 세계는 조금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칠레에서 아마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그 부분에서 그곳에서 합의 서명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칠레가 국내 사정 때문에 APEC 개최 못한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지금 금강산에서 남한 시설 다 철거하겠다라는 통지문 날라오고 협의하겠다 해놓고 우리 정부가 협의하자 그러니 만날 필요는 없고 그냥 문서로 왔다 갔다 하자 이렇게 하는데 가만 좌시하진 않겠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주력을 하겠다 하니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체크하기 전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45% 상승했으니 오늘 시장상 양호한 출발 일단 예상됩니다. 1025계약 외국인 선물 매수했고요.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니 옵션들도 조금 춤추기 시작합니다. 23% 상승, 콜 옵션 상승했고 풋 옵션 22%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미국 시장 종료 이후에 한 시간 더 다우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 유지됐었는데요. 0.5, 0.78이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돼요. 미국 0, 다우 0.4였는데 좀 올라서 끝났죠. 나스닥 0.3이었는데 0.78로 선물이 더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참 뼈아픈 게 전일 낙폭이 0.5, 9, 0.5 정도로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자, 240일에 여기를 강하게 좀 돌파했으면 좋았는데, 외국인이 전일은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기관 외국인 매도세 넣어다가 막판에 조금 기관하고 손바뀌면서 82억 매수로 잡히긴 합니다만 장중 내내 매도세였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에서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선물을 특히 5,200개 가까이 외국인 매도 때리면서 최근에 선물을 매도를 많이 때립니다. 자, 언제 사놨던 거? 저기 앞에 사놨던 거. 저 3만 계약 가까이 사놨던 거 2만 계약 매도 때리면서 한 1만 계약 정도 축소시켰어요. 그건 차익 실현 9월 둘째 주 이후니까, 그죠? 대략 봐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익 실현 물량 좀 선물로는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틀만큼 틀었으니까 3만 계약에서 1만 계약 정도로 2만 계약 좀 틀었으니 FOMC 소식도 나왔고 시장에 일단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됐다. 판단해 봤을 때 이제 털어냈던 선물도 좀 털어냈으니 위로 한번 강하게 좀 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20일 상승 이후에 20일 조정 마무리 이후 240일 권역인 2100 돌파하는 듯 해서 좋아했는데 그대로 밑에 밀려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준을 해보면 여기까지 쉬어 20일 상승에다가 쉬고 난 이후 다시 간 날짜, 27일 내지는 한 30일 정도를 날짜를 또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16일째 진행되고 있다. 그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한 19일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이번 주말, 다음 주 정도에 또 어느 정도 변화, 변곡 한번, 상승에 대한 변곡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부분 어렵죠? 한꺼번에 다알 수도 없고 알려드리기도 힘들어요. 자, 코스닥도 18일 올랐고요. 여기서부터 18일도 매치됐습니다. 전전일. 그렇다면 여기부터 상승했던 31일. 그러면 여기부터 31일에 또 시간을 기준 잡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자, 대략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동기한 법칙 주식 기초강의에 있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치고 갔으면 좋았는데 추가 하락한다면 20일 권역까지도 이제 2060 인근이죠. 밀릴 수 있는데 일단 양호하게 마감했으니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하다 보고요. 코스닥도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들 때문에 왔다 갔다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약간 왜곡됐다 할수 있겠죠? 그럼 전일 상황 한번 보자면요. 자, 전일에 포인트 몇개 있는데요. 면세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초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설화수 그죠? 마케팅이 중국의 유명인들 마케팅이 좀 주요하고 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14%의 강한 상승세. 동반해서 화장품, 면세점 관련 어저께 강세였고요. 자, 의류 신발 쪽도 강세. 엔터테인먼트 쪽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남북 경협 아직도 좀 주춤하고 있고요. 더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에 강한 랠리 가져왔던 5G 휴대폰 부품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단 상당히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온 것을 볼수 있고요. 비교적 강세 보이면서 지속 상승해 왔던 셀트리온 삼형제 약간 주춤했고요.
HRB가 20일 권역에서 강한 반등세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그것이 특징적이고, 전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묶어 놓는,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조선주가 약세 보였던 그런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HLB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가 매수 포인트고, 여기는 매도 포인트다. 그리고 20일 지지권에서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르고도 오른, 여기 기준으로 하면, 그죠? 9배가 오른 자리에서, 그죠? 매수를 한단 말입니까? 아닌 거거든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 진짜 빠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여기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상승 이후에, 그죠? 횡보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은 여기가 매수 포인트.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모른다면요, 공부가 덜 됐다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 기초 강의로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제가 방송 말미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매도 포인트, 여기는 다시 20일 지지권에서 매수 가능한 매수 포인트다. 자, 셀트리온은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니까 중장기 매수, 중장기 포지션 가져가는 분들은 여전히 홀딩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고 있고, 아직도 유지입니다. 자, 21만 5천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계속 홀딩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일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물량도 들어올 수 있고요. 자, 윈도우 드레싱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의 실적을, 한 달 실적을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빠져요. 그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 발언까지 있었으니 한번 상승 기대해 보기를,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여기 은봉 다 말아 올리고 2100을 강하게 뚫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동반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딸랑딸랑, 정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